네, 계단을 내려오던 한 남성.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또 다른 남성도 또 같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엎드린 채로 쉽게 일어나질 못하는 모습인데 힘겹게 몸을 세워서 벽에 기댄 남성. 이렇게 내려오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또다시 같은 곳에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알겠어요. 여기 귀신의 계단. 뭐 발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약 사고 발생 10분 전에 한 남성이 계단 곳곳에 뭐 실제로 뭔가를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현장을 유유히 떠나는데 이 남성 손에 든 저 통, 바로 엔진 오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계단에 기름을 일부러 뿌렸던 겁니다. 야, 그놈이네. 이 남성은 상가 1층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위층 헬스장에 평소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헬스장 주인은 이미 여러 차례 남성에게 사과도 했고요. 요구사항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성은 화가 난다면서 보복으로 계단에 기름칠을 해버렸던 거죠. 결국 이 남성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졌는데 이 남성은 치료비 보상도 거부했습니다. 헬스장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싱크 나갔을 때 우리 박 변호사님 욕하셨어요. 욕 아니고요. 예.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자.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